와, 생채! 생채 먹어봐, 진짜 맛있어. 느끼함을 싹 가셔. 오빠! 언니. 어? 안 느끼하다고? 아, 느끼한데 맛있어, 나는. 고소하고. 아까 안 느끼한... 느끼하다면요. 느끼해요, 지금. 그러니까 느끼하긴 한데, 그리고 못 먹을 정도는 아니고. 야, 뭐가 싸우지 마라. 나 우리, 뭐, 이게 뭐가 이렇게 중요해.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심이. 이거 약간 레토르트 유니짜장 소스 해가지고 만든 게 아닐까? 그게 뭐예요? 그 백종원 짜장 같은 막 그 만들어 지성품 만들어 있는 걸. 불닭볶음면 나왔습니다. 와, 어. 와, 이거 약간 마제 짜장면이 약간 느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난 느끼해. 맵고 삼겹살이 많이 들어간 불삼볶음면이라고 볶음면을 좀 개발 중이었습니다. 야, 맵긴 해, 맵긴 해. 난 이거보다 이게 나은 것 같은데. 매운데. 고기랑 같이? 먹어볼게요. 여기는 통삼겹이 나왔는데 여기는 또 얇은. 대패 삼겹살이에요. 대패 삼겹살이에요. 그리고 양념은 매운 소스에 고기를 또 갈아 넣었습니다. 이게 소고기일까요, 돼지고기일까요? 아무튼 고기를. 이 언니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? 죄송한데 쟤도 유튜버세요? 유튜버세요? 아니 유튜버 같아요 지금. 아니 유튜버 같아요 지금. 고기를 보시면요 여러분. 언니 이 언니 유튜버하네 혼자서. 자, 약간 위쪽에 이렇게 뼈가 있는 삼겹살은요. 네네네. 정말 좋은 부위입니다. 정말 신선한 고기예요 여러분. 네. 입에 넣으세요 빨리. 이게 그 고소함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날달걀을 넣으신 것 같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짜장보다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저도 이게 훨씬 맛있습니다. 와, 맵다. 훨씬 유니크하고. 아, 전체적으로 이게 또 음식을 보니까 이거 또 가짜인가. 근데 또 반찬하고는 궁합이 너무 잘 맞아요. 느끼함을 가져주는 상큼한 그런 반찬이거든? 양을 좀 줄이면 될 것 같아. 양이 너무 많아요. 네, 양에서 질려요, 조금. 아, 근데 고깃집은 냉면인데, 냉면이 아니라 짜장면이라고?